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써니즈 구독자분께서 내면아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세혜 작가님 영상 중에 상처치유 전문가 최희수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됐는데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릴 적 받은 상처가 있지만 이미 치유했는걸. 그런데 그 순간 영화관에서 겨울왕국2를 보다가 혼자 눈물이 터진 지점이 생각났습니다. 엘사의 동생 안나가 언니와 친구를 잃고 혼자 동굴 안에 남겨졌지만 혼자서라도 극복해 가려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기억에 있었지만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던 저의 혼자 남겨져 있던 유년 시절의 외로움이 겹쳐졌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눈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라 저밑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라, 당혹스러웠죠. 그리고 내면아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깊이 있게 알아보려 하는데요. 오늘은 내면아이가 어떤 것이고 어떤 방향을 가져야 내면아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념만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내면은 마치 구멍 뚫린 컵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뚫린 컵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 원인이 된 상처를 아는 채로 자신의 내면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면아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이 내면아이의 상처를 건드리는 감정들, 외로움이나 두려움, 고립감, 그리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러한 감정들 뒤에는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항상 내 편이었던 아빠를 잃었거나 오빠들이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구박하거나 거부당하거나 버림받고 통제당하는 이런 것에 대한 불만, 억울함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상처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아이는 스스로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보잘것없다고 결론 지으며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우리는 이 숨은 내면 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줌으로써 나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치솟는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내면 아이를 만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내면 아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성인 자아와 부모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과거의 상처는 네 탓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내면 아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되어야만 내면 아이도 비로소 자신이 정말로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안의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를 사랑스럽게 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며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내면 아이를 만나서 나의 과거 상처들을 치유하고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우선 숨어있는 이 내면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내면 아이와 성인 자아 사이에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 우리는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자신을 잘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내면 아이와 성인 자아 사이에 유대감 형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인 자아로서 하는 생각과 내면 아이로서 느끼는 직관적인 느낌을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행동한다거나 자신의 느낌과는 반대로 행동하거나 어떤 감정이 드는데도 그것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내적 갈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 생각과 감정,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이것은 곧 진정한 자신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불만족과 불행으로 이어지는 혼란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내면 아이와의 유대감 형성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과 행동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면적인 유대감 형성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떤 불편함이나 갈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내면의 감정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일지 혹은 마음을 닫아버릴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닫아버리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도 함께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열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도 함께 선택한 셈입니다. 다음 관련 영상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